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통영입니다. 통영. 와, 통영 굉장히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. 여러분들 일단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저는 현지인이 추천한 맛집, 숨은 맛집 그런 데를 항상 찾아다니곤 하는데요. 일단 여기 통영시 동호동입니다. 동호동에 동피랑 굴촌이라는 식당인데요. 이름답게 근처에 동피랑이 있습니다. 통영하면 또 동피랑, 뭐 서피랑 이렇게 또 유명하잖아요. 동피랑이랑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이 가게가 있는데요. 이 가게의 대표적인 메뉴를 제가 한번 시켜봤는데요. 물회를 주문했어요, 여러분. 물회를 주문했는데 보통 물회라고 하면 요 정도에 나오는 물회가 있잖아요. 와, 여러분들 항아리 물회. 와, 미쳤습니다. 안에 산낙지하고 전복하고, 와, 장난. 한치랑 굉장히, 제가 이런 항아리 물회는 또 처음입니다, 여러분들. 솔직히 말해서. 그 다음에 성게비빔밥. 성게비빔밥 요게 15,000원. 요것도 15,000원인데 요 항아리 물회는 2인 이상 주문을 하셔야만 주문이 가능하고, 일반 물회도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일반 물회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시켜보시고. 그리고 지금 날짜가 9월달 정도 되는데요, 여러분들. 또 10월달 정도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 가게가 또 굴요리, 굴코스 요리도 한다 하더라고요. 또 거제도, 통영 이런 데는 또 굴이 또 유명하잖아요, 여러분들. 제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겨울철이시면 이 가게 오셔가지고 굴코스 요리도 한번 잡숴봐요. 정말 잡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말이 너무 많았죠, 여러분들.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. 바로 맛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이거 너무 이뻐서 여러분들 건들 수가 없어. 지금 보시면 이 전복 완전 생이야, 생. 와, 전복 일단 덜어내가지고 같이 비벼 그냥. 그 알죠, 여러분들. 일단 먹어보지도 않아도 정말 새콤달콤할 것 같아요. 와, 이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두 개 시키면 될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아, 여러분들 국자가 있네. 와, 아이고야. 근데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여름 되면은, 지금 여름인데 진짜 엄청 덥거든요, 제가. 그래가지고 이 접시에다가 떠 해가지고, 와, 이거 이거 이거. 자, 저는 솔직히 물에 먹을 때 국물 먼저 먹어보거든요. 끝났다. 여러분들 굉장히 시원하고 새콤달콤해. 너무 좋다. 항상 그 해만 있는 것만 먹다가 안에 산낙지도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식감도 좋고. 야채도 굉장히 신선해. 와, 근데 진짜 시원하다. 그리고 와, 소면. 무례하면 또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또 섭하잖아요. 와, 근데 엄청 시원하다. 와, 완전 무더위가 날아가. 싹 소면 싹 섞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낙지랑 배랑 이렇게 싹 들어올려서 싹 들어올려서. 맛있다. 한 번 더. 항상 이상으로 맛있어요. 입에 들어오는 이 퍼포먼스가
와, 이 전복하고 맛있다. 이거 막 엄청 막 자극적이지 않고 조화가 좋아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여러분들 성게. 성게 알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, 이게. 이게 밥을 넣고요, 여러분들. 그냥 비빕니다. 안에 그 참기름 냄새하고 고소함이 막 가득해 지금. 사실 여러분들 이 집은 그 현지인들을 추천하고 관광객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, 이제.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초장 넣는 사람인데 넣으면 안 돼요. 초장 넣으면 안 돼요. 그 이 맛을 잃어버려요, 여러분들. 와, 고소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안에 오 막 향이 김치 싹 올려가지고 여러분들. 그래가지고 귀엽고 여러분 잘한다. 잘해. 보통 여러분들 관광지에 있는 식당은 뭐 떠내기 장사, 그리고 뭐 대충하고 보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전혀 그런 게 없어요, 지금. 손님분들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식당. 너무 맛있다. 오히려 양을 좀 적게 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. 양이 너무 많아. 맛도 있고. 와, 매력 있다. 와, 성격이 괜찮네. 엄청 매력 있어요, 이거. 약간 아쉽다 싶을 때 물회로. 좋아. 가까이. 여러분들 여기 성게 비빔밥에 김치 싹 올려가지고 바로 한 입에. 와, 미쳤다, 미쳤다. 진짜로. 이번엔 여러분들 요 토. 톡 딱 올려가지고 이런데 이게 토시의 식감이 되게 좋아요. 미역국. 여러분들 이렇게 양 많은 물에 처음입니다. 어우. 저 혼자 와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. 배 터지게. 와, 진짜로 오랜만에 또 맛있는 물회랑 성게 비빔밥. 제가 뭐 이런 성게 비빔밥, 멍게 비빔밥 많이 먹어봤는데 성게는 진짜 별로 안 먹어봤거든요. 근데 와, 성게가 진짜 맛있네. 맛있고. 일단 긴 말 안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앞으로 통영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, 아니면 통영에 살고 계신 분들, 아니면 통영에 펜션 예약을 하고 계신 분들, 분명히 식당 알아보실 겁니다. 맨날 두드려서 가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고 먹어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가장 뭐 얘기 안 합니다, 여러분들.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서비스와 이 정도 퀄리티라면 나는 혜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여러분들 이 가게 자체가 주말에 오시면 주차장이 주차될 때가 딱 두 대밖에 안 돼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웬만하면 좀 미리 전화를 해서 주차가 되냐 안 되냐 여쭤보셔도 되는데, 요 주위에 여러분들 공용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동피랑 쪽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우측 랩이 잘 돼 있잖아요, 여러분들. 근처 오셔가지고 공용 주차장 검색하셔서 주변에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하셔서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려면 그 정도, 여러분들 그 정도 소비할 수 있잖아. 그 정도 소비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로 오셔가지고 물회랑 비빔밥 종류 꼭 먹어 봤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이 가게가 많은 메뉴를 판매합니다. 전복 요리도 있고, 전복죽도 있고, 조개는 아니고 생선구이도 있고, 뭐 해물탕,
그러니까 많습니다 여러분들. 특히나 겨울에만 그 굴 우리 굴이 겨울철이잖아요 여러분들. 겨울에는 또 굴요리 한번 드시고 아시겠죠 여러분들. 그래서 저는 반찬이라든지 메인 메뉴라든지 이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이서 하시거든요 여러분들. 손님분들을 위한 그런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. 진짜 떠내기 장사가 아니야. 대충 해주고 대충 먹여놓고 가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정성껏 그리고 광고를 많이 안 하셨어 이때까지 안 하신 집이기 때문에 이 현지인 맛집 여러분들도 꼭 제 영상 보시고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저는 숨은 맛집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. 다음에 더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은 통영시에 있는 동피랑 굴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